지금 이 리턴핀의 사용법을 한번 볼게요. 하고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면 기존 리턴핀은 삭제가 되고요. 원래 정보가 리턴핀 정보가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잘안 나오네요. 리턴핀 파이에 맞게 수정을 해주고. 기존 몰드베이스 리턴핀을 살리려면 얘를 삭제를 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고, 아니면 여기 몰드베이스에 가서 RP_OF 값이 지금 0으로 아마 돼 있는데 걔를 켜면 돼요. 지금 이거죠. 이거를 일로 켜면 나옵니다.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데. 그런 다음에 얘만 이제 저 브랭크해서 리턴핀 기능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회전을 했을 때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90도면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다음에 180도 하게 되면 안쪽으로 다 이렇게 돼요. 안쪽으로 되고 그다음에 270도 하게 되면 전부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그다음에 요 온오프 할수 있어요. V1, 2, 3, 4 온오프 할수 있고요. 나머지 값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요 헤드 타입을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만 헤드 타입이 지금 변했죠. 이걸로 변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변했고 이것들도 헤드 타입을 이러면 바꿀 수 있어요. 이거 타입으로 안쪽 회전 방지 타입이죠. 안쪽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핀 타입은 날라가고 네. 이 상태에서 핀 타입도 온오프를 할수 있습니다. 핀 타입 온오프 0 이렇게 하면은 이쪽 핀 타입이 날라갔죠? 이쪽 대각선이 날라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날라가고 이거 하면 또 다른 대각선 이쪽 핀 타입이 날라갑니다. 여기 핀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날라가요.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건 스프링 온오프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도피됐던 게 날라가죠. 그러면 살아나고 스프링 오프 그 다음에 이거는 볼트 없애는 겁니다. 전체가 없애는 거고 P 하게 되면 이제 끝에 쪽에 이렇게 여기 달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 온오프 하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오긴 나왔는데 인포메이션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나왔죠. 스레이드 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기 바랍니다.